슝. 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치킨 신메뉴 편이에요. BHC에서요. 또 뭔가 새로운 걸 갖고 나왔어요. 예, 우리한테 자메이카 통달이라고요. 상당히 유명한 바베큐 치킨이 있는데 그걸 또 따라한다고 BHC에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일명 붐바스틱. 예, 우리한테 박보검 씨의 또 댄스, 영화에서 강동원 씨의 댄스로 알려진 붐바스틱. 예, 붐바스틱이 치킨으로 나왔습니다. 예, 중독적인 맛의 디본 바베큐 치킨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예, 통다리살 바베큐 닭다리. 예, 개짓거리 그만 뜨고 자메이카 따라했어요. 제가 봐도요. 비주얼 보이시죠? 이 비주얼 자메이카하고 비교해서 아주 철저하게 분석해드리고 거기에 또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한 가지 또 준비했습니다. 간만에 케이크 먹방. 예, 우리 여성분들이 유튜브 댓글로 깐타피아 케이크 좀 먹어달라 해서 오랜만에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여러분들 가보도록 합시다. 따라오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요. 붐바스틱 BHC 신메뉴입니다. 가격은 18,000원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총 4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총 4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게 여러분들 요즘 상당히 인기가 많대요. 일단 비주얼을 실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들어서 요런 느낌, 요런 비주얼이에요. 이 지점은 깨를 뿌려줬는데 깨는 지점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 지점은 깨를 이렇게 듬성듬성 예, 뿌려놨다 요렇게. 예, 요런 느낌. 예, 깨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은. 네, 요런 느낌. 이렇게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요 정도 크기예요. 이게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시는데 기존의 닭다리보다는 크긴 하지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요 정도. 실제 비주얼.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뚜레쥬르 해서 제가 얼마 전에 팬한테 선물로 받은 기프티콘이 있었어요. 케이크가 예, 23,000원짜리 예, 베리 블루베리? 예, 블루베리 케이크? 잘 모르겠어요. 생크림 케이크인데 예, 그 케이크예요. 요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 과일들이 듬성듬성 붙어 있고 이게 23,000원이고 크기는 한 요 정도 됩니다. 제 얼굴 기준으로. 제 얼굴이 좀 크거든요. 요 정도. 요 정도 돼요. 네, 요 정도.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자, 그러면 일단은 케이크는요,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옆으로 빠질게요. 예, 빠지고 요거를 한번 치킨무와 함께 여기다 놓고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먼저 먹어볼 건데 자, 콜라 좀 딸고 갈게요. 자, 콜라 좀 해서 볼륨 좀 이제 올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진짜 거슬리는데 닉네임 나정모 압류 압류 그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예, 좀 약간 좀 이게 너무 좀 그러네요. 거슬리네요. 하지 마세요 그냥. 예, 하지 마세요. 네, 나정모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좋은 얘기할 때, 좋은 말할 때 하지 마. 거슬려. 자, 따라옵니다. 여기 탄산이 없냐 이거? 시브라 이거 붐바스틱 이거 네 군데 지점 들려갔다 온 건데 탄산이 없어? 얘도 오래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지점마다 이게 장사 안 되는 집이 이렇거든요. 왠지 붐바스틱이 거기에만 남아있던 게 장사가 안 돼서 그 지점이. 예, 김빠진 콜라를 주는 그런 센스 없는 플레이. 자, 붐바스틱 기대됩니다. 기대돼요. 진짜 기대돼요. 예, 여러분들 이거 다 드셔보셨죠? 예, 이거 BJ들이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다들 먹어봤을 겨. 난 이게 첫 경험이야. 첫 경험은 진짜 여러분 성스럽지. 불금인데. 와, 크다. 근데 제가 들어봤잖아요. 자메이카 통다리보다 작아요. 예, 약간 미세하게 작아요. 자메이카 통다리보다 미세하게 작고 뭔가 이 집 비주얼은 그렇게 빨갛지가 않은데 자메이카 통다리보다 덜 빨간 느낌이에요. 제가 먹었던 자메이카 통다리하고는. 근데 이 집은 깨가 있어가지고 좀 특이한 느낌이 있네요. 네, 자, 먹을게요 이제. 어우, 군침 돌아.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지금 먹어보니까요.
자메이카 뚱다리보다는 약간 미세하게 양념 맛이 좀 덜한데요. 숯불 맛은 비슷해요. 숯불 맛은 되게 비슷한데 약간 미세하게 양념 맛 살짝 약한데 뭐든지 여러분들 짜가리는 짜가리야. 이건 짭탱이잖아요. 짭탱. 한 번만 더 먹어봅니다. 이게 튀김 옷, 이게 뭐라고 하죠? 양념 옷이요. 껍데기가 떨어졌는데 이거 먹어볼게요. 비슷해 둘이. 별 차이 없어. 이거 지점마다 틀린 거 아닐까? 이거 18,000원. 아우 근데 맛있다. 야, 생맥주 먹고 싶다. 생맥주 진짜. 비싸요 원래. 야 친구들아, 자메이카 통다리가 얼마냐? 까먹었는데. 자메이카 뚱다리 얼마야? 19,000원이야? 그러면은 1,000원 더 싸네. 이게 18,000원, 자메이카는 19,000원. 여러분들 치킨 먹을 때는요 이 부분을 먹어야 돼요. 네. 한 방에. 오케이. 이게 진짜 치킨 먹을 줄 아는 거야. 자메이카가 17,500원이야? 그러면 그게 더 낫네. 이게 500원 더 비싸네. 한 입 먹어봤는데요. 일단 맛있어요. 예, 맛이 없지 않아요. 근데 자메이카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특별한 점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리고 크기가, 오 이건 또 큰, 우와. 야 이거 왜 이렇게 크냐? 야 이거 대갈통 맞으면 아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작네. 이게 캠빨이야 BJ들의. 근데 역캠애들이 이게 뒤에가 있으면 작아 보이는 거야. 이게 캠빨 오졌다. 와 캠빨 봐. 이 새끼 왜 이렇게 캠빨 잘 봐도. 와 크네요. 예 네, 커요. 커요 커. 조각마다 미세하게 약간씩 들는데. 와 콜라 한 잔 먹고. 맛 거의 똑같아요. 예, 맛을 계속 비교하게 되는데 똑같아요 거의. 아 진짜 맛있다 근데. 그런 느낌은 있네. 자메이카가 양념이 좀 찰진 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끈적끈적한 느낌이 강한데 점성이 강한데 양념이니까 좀 더 묽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약간 딱 붙어있는 느낌? 그거 맞아. 근데 별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안 짠데? 하나도 안 짜. 이거는 그러니까 물기가 없어. 수분기가 많이 없어요. 예, 수분기가 많이 없고 자메이카는 좀 양념이 좀 더 좀 양념치킨 같은 그런 느낌. 이건 숯불치킨 그런 느낌. 굳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 이 와중에 형이 다 맞아요. 정모야 너 왜 그러냐. 아까부터 초반에는 무슨 뭐 이렇게 이상한 드립 치더니 조용히 해라. 뭐 내가 뭐 여기 신도냐 뭐 여기가 무슨 뭐 사이비 종교냐. 이거나 봐 듣는거나. 왜 껴들어 은근히. 아까부터 개그본능이 넘쳐 초반부터 은근슬쩍. 하지마 일부러 웃기려고 하지마. 넌 우차싸가 아니야. 여기는 형이 주인공이야 여기 친구들하고. 또우님이 180개를 빨리 먹을게요. 이제 그만 닥치고. 예, 여러분들 4개라서 아껴 먹느라고 솔직히 좀 이빨 좀 깐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아. 와 맛있다. 여기 살이 지금 살랑살랑 연한데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치킨은 야구장 같은 데 가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야구장은 짜잘한 치킨보다는 순살이나 이렇게 한방 치킨이 좋거든요. 한방 치킨이 뭐냐면은
한 방에 먹을 수, 뜯어 먹을 수 있잖아. 전부 닭다리. 야구장에서 이거 인기 좋을 것 같아, 이런 거는. 자메이카도 뭐, 야구장에서 많이 먹는데, 그런 느낌? 아, 근데 이거 하나도 금방 먹네요. 네. 이거 웬만한 BJ들 한 세 마리 먹어야겠다. 어, 이거 먹방 하다가는 거덜나겠다. 오늘 케이크 준비한 게 신의 한 수네. 그래서 하나 더 먹습니다. 와. 케이크 안녕? 케이크 나가 있어? 와, 진짜 이거. 와. 야, 니네들하고 나 이거 치맥 파티 하고 싶어. 이걸로다가 내가 돈 있으면 진짜 니네들 내가 갚으면은 이거 사주고서 다들 맥주 한잔 쏘고 싶어. 아, 이거는 먹어야죠. 네. 그리고 이게 특징이 하나 발견했어요. 그 자메이카 통다리는요, 좀 인도 느낌? 탄두리 치킨 느낌이 좀 색이 강했거든요. 이건 좀 약하네요. 커리 맛, 카레 맛이라고 할게요. 커리 카레. 그 맛이 조금 약한 느낌? 그런 느낌이 또 있네요. 정모야, 너 그만해라. 나정모, 나정모, 나정모. 너 왜 형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무한하게 맞습니다. 압뇨, 압뇨. 너 왜 계속 그렇게 부담 주냐? 형이 뭐 너를 위해서 뭐 여긴 교생 선생님이야? 나정모, 뭐 하지 마. 진짜 마지막 경고야. 치킨 뜯다가 이거 대갈통 날라가. 어? 하지 마. 너 때문에 거슬려서 이 친구들 기다려. 200명 넘어 지금. 진짜 하지 마라. 어, 정모야, 진짜 형 신경 쓰여서 그래. 그래, 하지 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와중에 청모 언제 하나요? 아! 아, 너 나가, 그냥, 넌 그냥 나가 있어. 비용신 새끼, 욕 안 하려고 했던 이 시브랄놈. 진짜 재밌네요, 진짜. 네, 이렇게 해서. 확실히 카레 느낌이 약하네. 카레 느낌이 약해. 개인적으로 저는 자메이카가 더 맛있어요. 지금 세 조각대인데요. 자메이카가 원조입니다. 짜가리는 못 따라가요. 예, 그게 좀 더 양념이 깊고요. 그리고 좀 더 양념이 많이 배있고 그리고 뭔가 뚝뚝 떨어지는 느낌도 있으면서 그 탄두리 치킨의 그 고유의 느낌까지 있어가지고 좀 더 깊은 맛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맛이 없지 않아요. 네, 우리가 눈이 높아져서 그래. 처음에 그걸 먹고 이거 먹으면은 이렇게 오늘 섹시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목 감기. 그래서 그래요. 분바스틱은 고추장 맛이 강하죠? 아니요, 고추장 맛 아닌데요. 똑같아요. 자메이카랑 마치 뭐 디본 바베큐인가? 그 느낌인데 카레 느낌 좀 적어요. 목감기 맨날 걸려있으면 좋겠다. 목소리가 진짜 쩔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딴따형 볼에 묻은 소스라도 먹고 싶네요. 야, 김밥 할머니, 너 우리 집 와요. 가오동 와. 아우, 애새끼가 그냥 피쭈도 못 먹은 새끼 그냥. 아, 왜 이렇게 불쌍하게 얘기하냐. 형이 그냥 가슴이 아프게. 우리 보릿고개도 아니고, 임마. 하지마. 형 진짜 너 진짜 형 만나면 형이 사줄게. 너는 진짜로 형이 풍선 야무지게 빨아가지고 너는 그냥 시브랄로만 자메이카 통다리 세 마리 사줄게. 아유, 진짜 안쓰럽다 진짜. 요거는 여러분들 역시나 한입에 진짜 진짜 콜라 한잔 먹을게요. 아, 시원하다.
야 친구들아 이거 좀 아껴 먹자. 진짜 맛있어서 그래. 케이크로 넘어가도 될까요? 친구들? 아껴 먹자. 맘 같아서는 이거 한 번에 다 먹고 싶은데 아껴 먹자. 아 진짜 이거 너무 아깝다. 순식간에 18,000원이 날아가는 장면을 볼 수가 없네. 예, 여러분들 케이크 오랜만에 보실 텐데 그렇게 하죠. 네, 요 케이크 23,000원짜리. 아까 늘빈이가 풍선 쏴준 친구가 케이크 방송 오랜만에 보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 케이크를 숟가락으로 먹어요. 예, 옛날에도 숟가락으로 먹었는데 이제는 뭐 모든 BJ들이 다 거의 숟가락으로 먹더라고. 예, 요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케이크 좀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봅시다. 야 놓고서 이렇게 놓고서 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들고 먹을게요. 네. 저 생크림을 진짜 좋아해요. 여기 앞부분만 좀 보여드리고 제가 뒤로 뺄게요. 이렇게. 블루베리 케이크 맞아요, 이거. 네, 이거 블루베리 케이크예요. 이렇게. 채팅창도 크고 화면 각도도 좀 이상함한데 죄송한데 다른 방 가세요. 네, 이렇게 입맛에 안 맞으면 다른 방 가면 되지. 뭘 감나라 배나라에 내가 세팅하고 내가 하는 거고 나 여기서 7년 방송했구만. 어차피 볼륨은 다 봐. 그냥 해, 친구들아. 어차피 내 볼륨은 다 볼 거잖아. 친구들아, 그렇지 않아? 낚시라고 형님 어서 오세요. 그래, 친구들아. 볼륨은 다 봐, 친구들. 뭘 이렇게 불만사, 그럼 니네들이 BJ 해라, 이놈들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생각보다, 친구들. 집에서 수저로 먹다가 그냥 처맞는다고? 야, 케이크 수저로 니네 안 먹냐? 보통? 야, 친구들, 나는 집에 있을 때, 뭐, 누나 생일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 생일날 케이크가 꼭 들어와요. 예,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그, 남은 게 있어, 짜투리가.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 냉장고에 넣었다가. 아이고, 우리 산타클랄라님 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 이게 진짜 편해요. 네, 친구들. 솔직하게 편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채팅창을 제가 왜 이렇게 놓냐면요. 저는 많이 먹는 BJ가 아니에요, 친구들. 되게 의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소통하는 BJ예요. 여러분들하고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한데, 먹방이라고 해서, 근데 저는 소통이 되게 중요해서 이렇게 채팅을 많이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아까 우리 불만사항 있는 친구는 그냥 떠나시면 되고, 다른 방으로. 그래서. 저렇게 떠먹는 거 보니까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하는데 너 혹시 뭐 정신병자 뭐 드립친 거냐? 운영자님 여기요. 너 신고한다 진짜로. 큰일 나 임마 너. 세상 물정 몰라. BJ들 그냥 장애인협회에서 다 고소당했어. 너 진짜 이거 형이 녹화 들어가는 거야. 정말 조심해 진짜. 형이 너 걱정돼서 그래. 니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익명으로 했다가는 난리 난다. 다 그냥 까발라져. 여러분들 닉네임이라는 게 있잖아. 아프리카는 빼박이야. 아프리카는 나름 여러분들 클린 방송이라 13B 방송이라 드립 잘 치셔야 돼요. 조심해야 돼 친구들. 맛있어요 여러분들. 네. 여기 안에 이제 블루베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 정도를 먹었어요 제가. 예. 형님 정도면 진짜 많이 먹는다 하는데 저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저는 이제 좀 소개하는 방송? 네 그런 방송인데 죄송한데 제 코에 머리카락이 묻었는데 어디 갔나 모르겠네요. 네. 네 코에 머리카락이 묻었는데 어디 갔나 모르겠네요. 저는 여러분들 32살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핫브레이크 먹으면서 보고 있어? 야, 우리 때는 아트라스가 유명했어. 핫브레이크보다는.
아틀라스 먹으면 공부가 잘될것 같고 막 그런 느낌. 머리 고데기 안 하니까 이렇게 되죠. 저는 방송하기 전에 드라이 하긴 하는데요. 샤워해서 샤워하고 씻고 하느라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일반 헤어 드라이그밖에 안 해요. 아틀라스라고 웅심아 있어. 그게 우리 때는 진짜 맛깔났지. 땅콩 막 심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케이크 블루베리 맛이에요. 이게 겹겹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 과일 좋아하거든요. 과일 이렇게 한 움큼 먹어볼까요? 키위. 형님 유튜브에 영상 좀 올려주세요 하는데 정말 올려드리고 싶거든요. 없어요 영상이. 요즘 하도 먹방을 안 해서 술먹방 위주로 방송을 진행을 해서 오늘 불금인데 아마 또술 먹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먹었어. 그래서 올려드릴게요. 이것도 올려드릴 건데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찾아봐서. 깐타뼈 옛날부터 봤는데 진짜 잘 먹는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왜안 뜨나는데 떴어요. 뜨고 할 만큼 했어. 야, 7년에 먹었는데 시부할 놈들아. 그럼 야, 니네 월드컵 생각해봐. 맨날 브라질이 우승해봐라. 재밌냐? 응, 독일도 우승하고 뭐 거기도 우승해야지. 더군다나 걔네들 세대교체 될거 아니야. 니네 박지성이 맨날 월드컵 왔냐? 걔도 은퇴하고 감독도 하고 해야지 인마. 나도 내려가야 돼. 그래야지 이게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야. 하지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아직까지는 저를 많이 좋아해 주니까, 예, 여러분들 제가 은퇴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할 만큼 했어, 여기서 친구들아. 얼만큼 하라고, 나보고 내가 뭐 현역이냐? 나 32살이요. 나이도 현역이 아니요. 내가 여기 여러분들 아프리카를 26부터 시작을 했어, 5인가. 예, 할 만큼 한거 아니요? 방송에서. 예, 진짜 여러분들 할 만큼 했어요. 여기 뮤비분들이 저를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정말 할 만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먹방도 진짜 안 해본 먹방이 없어요. 거의 없는데 요즘 분들이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옛날보다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먹방을 많이 안 하니까. 그죠? 저 옛날에 방송할 때는 대학교 때였는데 그때는 여러분들 막 방송에서 친구들하고 레포트도 쓰고 그랬어요. 그런 방송도 했었어요. 레포트 PPT 방송. 내가 막 발표하고 니네들이 이제 그 청중이 돼주고 막 그런 것도 하고 그랬어. 그래서 요즘 뭐 하시나요 하는데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뭐 하시는 게 아니고 니들하고 안 놀고 성인분들하고 놀아요. 성인분들하고. 아니 솔직하게 이제 좀 성인분들하고 노는 게좀 편해졌어. 나 늙은이 돼가지고. 성인분들하고 맨날 술 먹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가 방송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노력은 해볼게. 노력은 해보겠는데 한계는 있다. 나도 고등 때 보고 대학 가고 군대 가고 전역하고 군 중이야. 아 그래도 너 되게 양심적이네. 팬가입은 하고 보네. 여러분 여기 있는 오렌지는 그냥 먹어야 되겠죠? 귤인가요? 오렌지? 여기 오렌지. 기만, 오만, 자만님 10개 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케이크 왜 좋은 줄 알아? 생크림 케이크? 과일까지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신선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과일까지. 과즙이 넘치네, 그냥. 이렇게. 야, 근데 솔직하게 체력은 그 나쁜지는 모르겠는데요. 나이는 실감을 해요. 니네들도 이제 30 넘으면 아는데.
체력은 비스무리해요. 근데 나이는 늙은 거는 확실히 느껴져. 주변에서 보면은 서른 살이 별로 없어. 옛날 20대 때는 솔직하게 이제 우리 친구들 연배도 많고 이랬는데 지금 싹 돌아보면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 보면은 서른이 별로 없어요. 나름 86년생들이 그래도 좀 제 86이거든요. 근데 많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사람 없더라고요 주변에. 방울토마토 먹자 그랬어. 피부가 10대인 거는 여러분들 케이크가 조금 약간 안 보이잖아요. 캔빨이에요. 이렇게 이 정도 먹었는데 자메이카 통다리 한번 가겠습니다. 입술을 한번 닦고 붐바 스틱을 좀 먹을게요. 저 원래 생크림 케이크를 진짜 좋아해요. 정말로 생크림 케이크를 진짜 좋아해요. 와, 손짓 하는 것도 30대 같아요 하는데 시계 단추야, 너보단 잘생겼어 형이. 또 깔 거 없으니까 나이로 깔라고. 저런 새끼 꼭 못생겨가지고 그냥 집에서 그냥 배때지 나와가지고 맨날 리모컨 발로 까딱까딱 했다가 병신 새끼만 엄마한테 치킨 쿠폰 해달라고 그냥 사주고 그냥 인터넷에 유튜브에서 마인크래프트 방송 보면서 키키키키키 재밌어요 하면서 막 애니메이션 쳐보면서 오타쿠 새끼들. 나가 뒤져있어. 너 못생겼어 일단 보면은. 왜 그냥 그렇게 사람을 그냥 깔라고 해 이유 없이. 형이 잘났으면 잘났다고 해. 32살보다는 그래도 형이 좀 동안이고 인정을 해 임마. 그래야지 너도 인정해야지 이쁜 여자도 만나. 언제까지 그 지랄하고 살래. 온라인으로 BJ들만 그냥 욕만 하고. 작같은 새끼야. 닥쳐라. 까불고 있어 아까부터. 그냥 고분고분 얘기했더니 시이브랄 새끼가. 이 와중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KTX 또 어딘가요? 예, 산천역. 산천역 제가 또 자주 가요. 예, 산천. 예, 사랑합니다. 아유, 그 와중에 제가 이거 빨리 먹을게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니까. 여러분들 손돔이라고 했던 핑거냅을 이용해서 오늘의 붐바스틱. 예, 붐바스틱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 묻혔어 정모야. 나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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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정모 나와봐. 너 오늘 왜 그러냐 방송. 너 니가 주인공이 아니야. 니가 뭐 프로듀스 101이야? 왜 이렇게 깝쳐? 너 나정모 잠깐 나와. 너 나와봐. 너 왜 이렇게 까불어? 아까부터 압류 압류 뭐 대답하더니 형이 띄워주니까 신났어? 니가 뭐 진짜로 뭐 이거 김사무엘이야? 어? 니가 뭐 옹성우야? 걔네 프로듀스 뭐 니가 뭐 10명 뽑힌 줄 알아? 착같은 새끼가 앞도 기어올라 그냥. 그만해라 진짜. 그만해. 이제 마지막 경고야. 아이고 소라님이 33개를. 뭔가 좀 뭐 소주같이 생겼네. 술이 땡기네 오늘 불금인데. 딱 여기다 소주 먹으면 맛깔나긴 하겠다. 그치 안거냐 친구들아. 여기다 딱 소주 먹으면은 또 이게 또 각이 잡히네 불금 방송에 또 야무지게. 자 그러면은 마지막 붐바스틱입니다. 와 이거 시간 지나도. 와 이거 누군가요? 김한오만자마님 또 22개 구매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 근데 이거 시간 지나도 비주얼이 좋네요. 이렇게 뒷모습을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와 이게 베스트컷인데? 이야 이게 진짜 대박이네요. 아까 맛은 설명했는데 먹어보고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네. 오케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총 4조각. 총 4조각이 오고 가격은 18,000원. 먹고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자메이카 통다리도 이 정도 해요 가격. 비스무리한 거야. 한번 더. 라이트님 어서 오세요.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이 뒷부분은요, 한 방이에요, 한 방. 오케이. 지금 오신 분들 위해서요, 말씀드리면은, 맛은 자메이카 통다리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약간 카레 맛이 약하고요. 거의 없어요, 카레 맛이. 자메이카 통다리는 약간 탄두리 치킨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면은 그게 없고, 그리고 또 양념이 좀 더 좀 타이트하다? 자메이카 통다리는 실한 양념이 있고 약간 좀 약간 점도가 좀 많다고 하면은, 좀 수분기가 많다고 하면은 이거는 좀 딱 붙어있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결론은 자메이카 통다리 훨씬 맛있어. 양념이 훨씬 실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평소에 잘 즐기지 못했던 또 인도풍의 탄두리 치킨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강한 건 아니지만은 맛깔나게 들어와서 저는 그게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크기는 여러분들 뭐 거의, 네, 거의 여러분들 뭐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나정모! 야! 나정모! 아, 두 새끼 갔냐? 아, 왜 도배를 해, 씨. 아. 쟤 왜 저래 진짜. 아, 주책이네 진짜. 야 씨부랄 새끼가 진짜. 아 쟤 나갔어요 여러분들.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씨. 뭐 나가라 병신 새끼야 너. 너 있지 개새끼야. 너 나가. 아 으지간이 억울 억울어 진짜. 빙딱 같은 새끼가 아까부터. 여러분들 그랬어요. 네.